코로나19 3차 대확산 3개월째, 정부도 시민도 지쳐만 가는데 다행히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향후 방역 기조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세심한 규제 방안이나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자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